네,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 날벼락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에스텍 파마를 그리고 텔코 나레프, 루미 마이크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보존에 관련된 주들이 전부 거의 하한가를 가면서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왔는데요. 비보존이 최근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좀 오피란 제린이라는 통증 관련 약품을 알고 있는데 임상 실패 쇼크로 해서 그날 이제 대표가 발표를 했어요. 비보존이라는 이 장외 주식 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고 근데 원래 51,500원까지 찍었었는데 전일 대비 21,900원이 떨어져서 거의 시가총액이 1조 3,600원으로 지금 거의 5,700억 가까이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표가 뭐 어쨌든 뭐 어떤 뭐 좋은 말로 했든 간에 지금 어쨌든 임상 3상 실패가 명확하게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악재 중에서 가장 큰 악재가 임상 3상 실패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충격이 하루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차트만 보면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기대감으로 이미 많이 상승을 한 상태였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관련된 코스닥 이제 시장에 비보존이 앞으로 뭐 상장된 관련된 주들로 뭐 지분을 갖고 있거나 에스텍파마처럼 텔콘처럼 뭐 지분을 갖고 있거나 여기 루미마이크로처럼 뭐 우회 상장 가능성에 대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거의 엄청나게 올랐죠. 대충 잡아도 거의 240% 이상 올랐네요. 차트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돌발 악재가 나오면 제약바이오라는 것이 한 방에 이렇게 하한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전에 얘기해 왔듯이 제약바이오주는 그래서 이런 사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홀딩하는 자체가 물론 이런 가격대가 낮은 곳에서는 충분히 할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2차, 3차 시세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홀딩한다는 거는 사실 이상까지의 기대감은 전에도 얘기 들은 적이 있지만 이상까지의 성공률도 꽤 높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홀딩을 하는 것이 또 괜찮습니다만 종목이 이제 거의 삼상을 기대할 때는 사실 웬만하면 홀딩하지 말고 당일 당일 단타로만 대응을 해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상 같은 경우는 일단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성공한 기업이 별로 없어요. 사실 삼상보다는 이상까지의 기대감, 그리고 삼상을 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보통 시세를 이렇게 많이 주기 때문에 삼상에서 개인들이 가장 위험하게 많이 낚여서 실제로 이런 실패가 됐을 때 엄청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신라젠 같은 기업들이 있었죠. 신라젠도 이상까지 엄청난 상승으로 오르다가 신라젠이 이렇게 오른 게 이상까지의 기대가 엄청난 상승으로 오른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오를 동안에 이렇게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삼성 실패가 나와서 추락을 했죠. 여기서 여기서 봐서 알수 있지만 제약바이오의 삼성 실패는 굉장히 큰 쇼크고 실제로 첫날 하한가 두 번에 세 번째 날에 되었어야 일단 멈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쪽 비보존 삼성 실패의 악재로 이렇게 나온 SD파마나 텔콘 RF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였고, 사실상 이 기대감으로 오른 것만큼 충분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이 나쁘면 하한가 한번 정도 더 맞을 수도 있고, 더 나쁘면 거기서 한번더 개파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섣부르게 이렇게 하한가를 간다고 해서 얘를 하한가를 한번더 간다고 해서 섣부르게 사는 건좀 위험할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어디서 멈추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운이 나쁘면 하한가 두번갈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정도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또 횡보하든지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싸다고 접근하는 건 당분간 좀 위험할 것 같고요. 네. 충분히 하한가가 풀린 다음에 추이를 보고 혹시 관심이 있더라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종목의 제약바이오가 특히 삼상에서의 내가 주식을 진입해서 삼상 기대감, 삼상 기대감에서 주식을 진입해서 홀딩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홀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물린 분들은 어제 하루만 해도 시작과 동시에 거의 마이너스 30%, 한번더 하한가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빠지면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건데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삼상이 들어가면 사실 차트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그 발표 날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여담이지만 약간 비하인드긴 한데, 사실 이날 금요일 있잖아요. 예. 지금 대장이 스텝파마였었는데, 금요일 날 제가, 아니 금요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되게 웃긴 게, 정권사 다니는 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지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교수님이나, 되게 웃긴 얘기인데, 변호사 막 이런 분들이 갑자기 찾아오셨대요, 정권사로. 그래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신 있게 오셔서, 비보존 장외 주식을 갑자기 왕창 신청해서 매수 사셨대요. 그 얘기 듣고 사실 오늘 이렇게 발표 날줄 몰랐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거 위험할 것 같아. 인간 지표다. 이런 위치에 주식도 잘 모르는 분들이, 사회적 지위는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주식을 살려고 할때뭐 이런 분들이나 스님이나 심하면 수녀님들, 이런 분들이 살려고 하면 뭔가 이게 정보를 흘렸다는 얘기잖아요. 세력이든 뭐 아니면 이런 그쪽에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감히 분명히 비보존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삼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세력 쪽에서 분명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발표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면 대박이 나니까 미리 사라고 이렇게 정보를 많이 흘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교수님이나 변호사분들이 와서 정권사 창구에 와서 무조건 사라고, 대박 날 거라고 샀었겠죠. 근데 이분들 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부로 그냥 주식이 급락해서 지금 뭐 반토막 상태겠죠. 반토막 상태일 거고요. 반토막 드날 수도 있죠. 한마디로 이제 호구들처럼 당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박을 한 거잖아요. 아까처럼 삼상일 때 이런, 사실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주식을 홀딩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잘하는 분들일수록 삼상일 때는 오히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홀딩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스윙으로 갖고 있다가, 특히 오늘 발표가 날지는 몰랐겠지만 곧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홀딩을 한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 수 있죠. 하여튼 그렇게 변호사들하고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 찾아와서 갑자기 전날, 이날이죠, 이날, 아, 이날이죠, 이날. 예, 월요일 날, 정권사에 가서 막 묻지마 장외조식 사라고 문의해도 오고 막 그랬다고 하는 게참 웃겨가지고. 들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 되게 안타깝긴 한데, 일단은, 시세 자체를, 신라젠의 경우를 참고를 하시고요. 섣불리 물타는 건좀안 좋을 것 같고, 충분히 빠지고 이렇게 행보를 할때 이제 조금 길게 보고 물을 탄다면, 만약에 빠져나올 거라면, 네, 결국은 또 다른 이슈로 해서 이렇게 한 번씩 반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 충분히 뭐 산다면 이 정도에서 기회를 주긴 주겠죠.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세력 입장에서도 물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세력 딱히 빠져나오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력도 물을 타서 빠져나올 타이밍이 있을 텐데, 그때를 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이, 예, 나올 수 있게 노리면 좋습니다. 하지만 물탈 때는 반드시 뭐 하한가 이런 데 타는 게 아니고요. 급반등은 나오기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한가를 끝나고 행보를 할때 그때 이제 사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대응하셔야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삼상일 때는 이런 제약바이주는 홀딩 안 하는 게 좋고, 여기서 이제 사실 전날까지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동안에 긴 하락과 행보를 하다가 HLB와 LCLB 생명과학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시세 반등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리도 이쁘게 만들었고 지침 지지하고 지금 충분한 이런 거래량도 들어와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예, 한마디로 이번 비보존 사태에서 다시 초를 쳐버렸죠. 안타까운 게 갑자기 어제 또 8% 7% 급락이 나왔고요. 이게 아직은 추세가 깨지진 않았는데 돌린 뒤로 어쨌든 이런 게 나오는 건 되게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갈수 있을지 아니면 한번더 비보정 이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주춤해서 다시 하락해서 뭐 제대로 못 가게 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안타까운데 사실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많이 빠지고 반등을 노리고 동반으로 이렇게 반등할 줄 알았는데 다 똑같은 현상으로 지금 다 빠졌거든요, 다시. 이런 식으로 잘 관리다가 내려왔어요, 다.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살아나려면 HLB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모양 되게 이쁘게 만들다가 너무 조금, 예, 안타깝습니다.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비보존의 영향을 무시하고, 무시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하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돌린 추세를 안 깨고 지지를 받고, 예, 뭐 이렇게 다시, 예, 반등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튼 이런 비보존 관련돼서 이렇게 씁쓸하게 이제 물린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잘 대응해서, 예,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오도 잘 가다가 이게 지금 그런 뉴스 비보존이나 안 좋은 뉴스 효과로, 그리고 반등이 나오니까 외인과 기관은 이렇게 매도로 돌아서고 한 효과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급한 반등이 나오긴 힘들어 보이고, 이제 다시 눌림에서 가능하다면 여기 23,000원 안 깨고, 예, 여기에서 다시 지지 여론을 받고, 예, 다시 돌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3,000원을 만약에 다시 깨고 내려온다면 다시 하락이나 횡보가 지속될 것 같고요. 어떤 조금 제약바이오가 다시 살아나나 싶었는데, 예, 이 비보존 악재로 다시 맞아서 주춤해서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된 모습입니다. 모두 리스크 관리를 잘하셔서, 예, 이제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이 이렇게 약할 때는 다른 쪽 테마가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쪽 테마 쪽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